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시창작론의 그 76페이지에 보면 태고와 재배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태고와 재배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라는 것은 이제 글을 썼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치는 걸 말하죠. 태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태고는 수정도 해야 되고 또 첨가할 건 첨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게 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김소월 시인 아시죠? 그 진달래꽃을 쓴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자기의 진달래꽃을 많이 고쳤어요. 우리가 그 가시는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여기 뭐 3년에 걸쳐 태고했다고 나오죠. 진달래꽃을 묶이는 동안에. 가시는 걸음마다 뿌려놓은 그 꽃을 고이나 지려밟고 가지 없어서가 시집에서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네 번째 줄에 있잖아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훨씬 더 리듬감이 사라져 있죠. 그 다음에 다섯째 줄에 보면 죽어도 아니 다음에 콤마가 있죠. 원래 시에서는 아니 다음에 콤마가 없잖아요. 근데 이 원래는 이렇게 콤마를 찍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눈물 흘려올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중층적, 그러니까 중층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엄마의 누나의, 이제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도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엄마의 누나의 강변에 살자였어요. 이게 재밌죠. 이 우리가 애를 뭐라고 하냐면 처속격 조사라고 해요. 처속격 조사. 애가. 그래서 이제 애라고 이제 하는 걸 붙였죠. 그래서 이 강변에 살자라는 것은 어떤 이상형을 가리키는 거죠. 강변이. 그렇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강변 살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강변 너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강변은 여기서는 그런 어떤 강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향. 그렇죠? 그래서 강변에 살자가 아니라 강변 살자. 애를 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의 어떤 태고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거기 이제 77쪽을 보면 조지훈의 승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조지훈의 승무. 조지훈은 총록파 시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지훈도 이 승무를 쓸 때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77쪽의 인용문을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부상한 지 열한 달, 집필한 지 일곱 달 만에 겨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로 승무의 비밀은 끝났다. 써놓고 보니 이름 부를 승무의 춤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춘 승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춤은 춤추는 승려는 남성이랬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비군이 승무로 이제 쓴 거죠. 그림의 여성은 장삼 입은 승려였으나 나는 이제 그런 탈숙한 여인을 꿈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승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뭐랄까요? 그냥 쉽게 쓴 것 같지만 그 시인들은 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그 뭡니까? 지우고 삭제하고 이런 걸 반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8쪽을 넘겨보시면 구상의 시법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요. 구상의 거기 나오죠? 그 78, 79쪽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과를 그리다 보면 배가 되고 배를 그리다 보면 사과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시를 쓰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였는데 이걸 이제 시를 쓰거나 작품을 쓰다 보면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어떤 도서를 쓰거나 뭘 쓸 때 내가 쓴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78쪽에 아래에 그 언제나 사과가 사과로 그려지고 배가 배로 그려지고 사과 배의 속살과 맛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시인의 어떤 시를 쓸 때의 어떤 의도와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하거든요. 79쪽을 보세요. 79쪽 79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이 시는 시작의 곤혹과 79쪽이요. 앞 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시작. 이때 시작은 시를 짓는 걸 말해요. 시작이라고 써 있잖아요. 시작이라고 시작. 이 시작은 이거예요. 이거 시작. 그래서 시작의 곤혹과 매혹 그리고 시편이 형성되는 과정에 심리 상태를 통찰하고 있다. 통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것도 인사이트라고 그랬죠. 인사이트 안을 보는 거죠. 인사이트 안. 그래서 이런 그
통찰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의도했던 대상을 이제 그리려고 하지만 뜻밖의 대상으로 그려지죠. 지금 보세요. 사과를 그리려고 했다가 배가 됐고 배를 그리려고 했다가 사과가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엉뚱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년과 4년에서는 왜곡에 대한 절망, 절망으로부터 시작돼요. 나오죠? 왜곡이라는 것은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르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요. 근데 그 벗어남으로서 새로운 어떤 시를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시 형태로 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0쪽 보세요. 80쪽의 네 번째 줄을 볼게요. 시인에 따르자면 실패의 과정이 시작의 운명이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실패의 과정이 시작의 운명이다. 실패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시가 지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을 볼까요? 잘 빚어진 항아리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 어긋남에 주목해야 한다. 하셨죠? 잘 빚어진 항아리가 영어로는 뭐냐면 well wrought on인데 이게 이제 클린스브룩스죠. 이 클린스브룩스의 잘 빚어진 항아리를 의미하는데 결국 이 잘 빚어진 항아리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작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훌륭한 작품. 훌륭한 작품을 잘 빚어진 항아리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어긋남. 그래서 태고의 핵심은 거기다 밑줄 좀 펴놓으세요. 결국 질문을 놓치지 않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이다. 태고라는 것은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거 알아두세요.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시 안이라고 나와요. 시 안. 시 안은 2번. 시를 보는 눈이죠. 이렇게 쓰면 이게 눈 한자에 눈 한자. 시는 아실 거고. 그러니까 시를 보는 눈이 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보는 눈을 잘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당나라 시인 가도에게 시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글로 옮겼는데 그 밑에 나오죠? 80쪽에 2번을 보겠습니다. 새는 연못과 나무에서 잠들고 조숙 지변수 나왔죠? 중은 달 아래 문을 민다. 흥태 오라문. 그런데 글자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민다. 이게 밀태자거든요. 두드린다. 두드릴 고자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퇴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의 시장, 요즘 말로 서울시장인 한유의 행차를 막아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퇴자가 나을지 고자가. 이분이 이제 한유는 당송 팔대가잖아요. 유명한. 이제 그분이 이제 내쫓아라고 할 수 있는데 가도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대문장에서 한유도 쉽지 않잖아요. 국립 끝에 두드린다가 낫겠구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고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태고가 어디서 유래되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제 이 태고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한시 나오죠? 가까운데 이웃이 적어 한가로운데 풀숲의 길은 황량한 들판으로 들어가네. 새들은 연못과 나무 위에서 잠들고 스님이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 이게 나왔죠? 거기서 태고가 나왔다. 그래서 이 태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 행차마저 가로막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 행차를 가로막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유도 유명한 이제 당송 팔대가다 보니까 그걸 고쳐준 겁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밑에서 셋째 줄을 볼게요. 81쪽. 고의 선택은 필연이다. 나오죠? 태라고 하면 고요한 밤 풍경이 그저 고요하게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흉은 달 아래 문을 민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낫느냐. 두드린다. 두드린다면 소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 미는 거는 밀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두드린다는 것은 그 소리가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아마 쓴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두드린다는 것은 밤에 적막한 소리를 깨우는 소리. 그 여운이 남아간다. 이해 가세요? 여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활용점정이라고 써놨죠. 활용점정 찾았어요? 그러니까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활용점정이란 말의 뜻이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의 한 사람이 용을 그렸는데 눈동자는 안 그린 거예요.
너 왜 눈동자를 안 그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눈동자를 그리면 이게 용이 돼서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근데 실제로 눈동자를 그렸더니 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활용 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안의 원리, 시를 보는 눈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시 전체의 내용에 의거해야 되고 글자를 쓰면서 공명을 중시하고 울리는 거예요. 공명이라는 게 울리는 거, 울림. 공명이 어려운 말이니까 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 있어도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정에서 사용하는 말을 시 속에 용해시켜 넣되 정묘하게 선택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묘하게 이제 그 잘 써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상투적인 말, 너무나 뻔한 말을 쓰지 않으니까 상투적인 말은 뻔한 말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뻔한 말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일자사라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일자사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글자를 바로잡아 고쳐주는 스승. 한 글자를 바로잡아 고쳐주는 스승. 또는 스승 같은 친구란 뜻도 있어요. 잘 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도의 일자사는 누구겠어요? 한유죠. 한유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 거니까 그 83쪽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84쪽. 나무의 수사학. 이거는 이제 원래 그 손택순 시인의 시인데 그 84쪽에 나오는 것은 이제 습작시예요. 습작시. 거기 습작시라고 써졌죠. 그 다음에 이제 85쪽부터 86쪽까지가 나무의 수사학이라는 시입니다. 뭐 이해가죠?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습작시를 쓰고 나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습작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86쪽을 보세요. 그래서 그런 오에서 말한 일자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옛사람이 한 글자로서 스승을 삼았다, 낳았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는 광기로 번뜩인다는 세 번째 줄에 있죠. 경우의 전반부에 뿌리라는 어휘가 중복되고 있어요.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원에다 오바이트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나왔죠.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군중 속의 이 얼굴들의 환영, 축축한 검은 가지의 꽃잎들. 이게 그 이 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는 보세요. 30일행의 초고에 쓰는 거예요. 에즈라 파운드가 쓴 시예요. 에즈라 파운드. 에즈라 파운드의 뭘까요? 이 시 제목이 지하철 정거장에서. 지하철 정거장에서인데 원래는 31행이었대요. 6개월 뒤 반으로 줄이고 1년 뒤 2행으로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번에 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명문작입니다. 이거 이 시는 뭐 영시를 공부하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시를 공부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이것의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고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한 번에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 87쪽에 이제 목소리가 있는 퇴고라고 나와요. 목소리가 있는 퇴고. 시집은 눈과 귀로 읽는다. 87쪽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87쪽. 활자된 시는 시각 테스트가 틀림없지만 구슬 청각에 감상하던 전통이 행과 어조 그리고 리듬과 분위기에 실려서 목젖을 떨리게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청각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청각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이게 말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회화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을 잘 결합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울림, 아까 공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울림을 잘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91쪽으로 볼까요? 91쪽에 이런 말 써놨죠. 뭘 썼냐면 그 어슐러 케이 르긴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언어 자체가 메시지다. 그러나 보통은 성장하면서 눈으로만 글을 읽는 법을 배우면서 언어의 구조적이고 청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는 손실이다. 나는 자기 글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 의식할 줄 아는 기술이 작가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글 속에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 뭐 후각적인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잘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시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부의 강의를 5강까지 해서 끝냈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2부의 이제 이미지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